재밌는 게 예. 이 자궁은 이것도 사실 현대에서는 이루기 비니무천 부유 무교 하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이 무자가 있잖아요. 없고 뭐 말무랑도 관계돼 하지 말라 네. 그런 거니까 이게 억제하는 내용인데 근데 공자는 상황이 이래도 즐기고 좋아하고 이쪽으로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호락 호락 해서 호락호락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게 제자와 스승의 이게 차이가 인생을 억제하면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사는 거랑 즐기면서 좋아하면서 사는 게 이 제자와 그러니까 하수와 고수의 극단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공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희운 여절여차 여탁여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이 시는 시경의 그 위풍의 네. 기후편이죠. 시경에서는 물가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눠요. 시경에서 바로 이 기숙가는 그 위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이었던 조가 아침조자를 쓰는 아침조자의 노래가자 쓰는 조가 네. 그 조선의 네. 그 조자도 아침조자잖아요. 네. 근데 위나라 이 은족의 그 마지막 수도였던 여기도 조가인데 아침부터 노래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여인이 남자의 외모 아주 훈남 아주 멋진 요즘 뭐 기생오라비 네, 기생오라비 같은 뭐 그런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 이 시가 갑자기 자궁이 떠올랐어요. 선생님하고 문답하는 과정에 자기 자랑 좀 하려고 딱 들어갔다가 부정적인 얘기했는데 금욕적인 얘기했는데 긍정적이면서 쾌락적인 얘기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 수 없으니까 딱 던졌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그 깨침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자른 듯, 끄는 듯, 쫀 듯, 간 듯. 그래서 뼈 가공. 그 다음에 상아. 상아가 있었으면 코끼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아를 깎는 거. 상아를 깎는 거. 그 다음에 상아는 끊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줄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옥을 쪼는 거고. 탑. 네. 옥. 그 다음에 가는 거. 돌이죠. 돌을 가는 거. 네. 뭐 마제 석기를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설은 옥을 다듬는 네 가지 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을 세공하는 과정이다. 네. 그렇다면 자공은 상인이었고 네. 공업과 상업에 굉장히 재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나라에 가서 상하 쪼고 뭐 이런 애들 만나서 이 시하고 보면서 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래 어떤 생활에 자기 체험이 있었어요. 방금은 자궁이 귀금속 거래를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거야. 귀금속 거래에서 돈을 땡겨서 당시에 그 최고의 부를 이룬 두 사람 중에 하나 아니니까. 그게 이제 공자 학단의 자본이 된 거죠. 그렇죠. 자금이 된 거고. 네. 우리도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어쨌든, 그 법류하고 자궁은 굉장히 그 수완이 좋았는데, 네. 억측 루중해졌어요. 이게 절차탕마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거는 원전은 시경에 있는 거고, 시경 이풍편에 나오는 네. 기욱이란 네. 시에서 인용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탕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표현하는 게 기생오라비 같다. 그것을 절차탕마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오리지널 의미는. 네. 네. 장동건 같은 뭐 송승헌 같은 사람 딱 보고서 뿅 간 그걸 묘사한 것인데 이걸 네. 단장 취해서 네. 장을 딱 끊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 거. 그 다음에 의미를 자기 의미를 덧붙인 거예요. 기사지 위원은 아 이런 뜻이죠. 선생님의 말씀은 아 저는 이게 좀 무자가 붙어 있는 거 이거 띄어내고 예. 첨자도 띄어내고 여기 낙자 붙이고 예? 무자 교자 다 띄어내고 홀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거를 갖다 붙이는 과정이죠 이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는 딱아이 이런 의미예요. 아마도 예. 아마도라는 그 발어사 이거 이건 지위는 이제 이것 그것을 말한 것이겠지 여 이건 이제 여는 감탄할 때 여자하고 같은 거 이 여자는 삼성인데 이거는 이성으로 읽어줘야 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감탄합니다. 아 이런 뜻이죠 선생님. 여기서 그 한 소리 듣는 거야.
뭐라 그러죠? 그 깨달음의 말을 뭐라 그러죠? 유레카 뭐 이런 거. 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족스럽죠. 뭔가 이렇게 화련관통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공이 요 한마디 탁 던져주니까 네. 한 단계를 탁 눈을 떠버리는 거죠. 아. 거일 만산이라는, 거일 삼반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를 딱 한 쪽 모퉁이를 딱 들어주니까 나머지 세 쪽, 여섯 쪽 모퉁이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시의 효과입니다. 연상과 유출을 쫙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학의 힘이네요, 시. 문학의 힘이죠. 아... 바로 이런 것이 외교에 응용됐다는 거죠. 춘추시대에는 시라는 과목은 지식인이면 네. 관리가 되려는 사람은 시를 모르면 관리되는 사람이었어요. 논어에도 나오잖아요. 불학시 무의언. 왜 시 안 배우면 말을 못하냐. 근데 요즘 중국 지도자 시진핑도 네. 외교 일선에서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를 당시도 인용하고 미국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도 시 읽고 뭐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네. 방명록에다 시 이게 중국 애들의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탓이 없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 아, 이게 외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 시라는 효과는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 남녀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 의미를 서로 알아듣게 하는 거. 빈과 무첨은 거의 말하자면 경지가 거의 그냥 비슷한 경지. 부의랑 무교가 비슷한 경지인데 이 빈이랑은 이 경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낙의 경지로 가고 부이지만 호래의 경지로 쭉 가는 그것이 이 기본적인 소재를 쭉 아주 갈고 닦아서 높은 경지로 가공하는 그런 것과 상승의 과정을 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가난해도 즐겁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난을 안 벗어나도 즐거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가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데 이게 그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격을 네.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가난에 좌절하고 에?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 가영은 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름을 제자 이름을 네. 딱 불러주면서 네. 아 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나랑 같이 그 시를 이야기할 만하게 되었구나.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더 해가지고 또 고조왕의 지뢰자 서로 어려운 수를 주는 것 같아요. 시를 딱 하니까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한테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알쏭달쏭해. 논어에서 그 시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인정을 한 사람은 두 사람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 중에 자하 자공이에요. 자하 자공. 요 말 쓴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어허.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자도 그 하서 지역 이 기숙가 쪽으로 가요. 기 쪽으로 갑니다. 예. 자도 그렇지만 이 자공은 뭐 기숙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가 이걸 받아 그 시경을 배워 가지고 춘추 시대에 이 사람이 한번 움직여 가지고 다섯 나라를 10년 동안 그 국제 정세를 확 바꿔 놔버려요. 노나라를 침공하려는 제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나라, 월나라 다 방문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어떤 무력 사용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그게 자공의 지략이죠? 자공의 지략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나왔다. 요즘 우리나라 뭐 외교 문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혜는 시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자공인데 네? 자공 같은 사람을 그 시인 중에서 찾아야 되겠네. 시인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시인의 네. 연상과 네. 시인의 유추 네. 이미 아는 걸 하나를 통해서 둘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적어도 네. 네. 그냥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같이 볼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런 상상력은 시라고 하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다. 시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사고가 자유롭고 또 생각이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시라는 문학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시경을 시삼백을 읽어보면서 시경 뭐 서당에서도 배우면서 이거 사회학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문학 교과서이고 외교 국제경제 국제외교의 그 국제정치 교과서이지만 사회학이다. 백성들의 아픔, 예. 그 애환, 사랑, 예. 슬픔, 전쟁의 폐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불확시 무이언의 그 언은 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나중에 시경 강의할 때 근데 지나간 것을 고해준다는 번역이 맞다면 지나간 것이 뭐예요? 이미 기득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미지의 기지의 사실을 가지고 미지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뭐라고요? 아, 예. 그게 여기서 없어요. 공자의 말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가야 빼고 예. 미야 빼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곧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자는 그냥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 아닐까? 옛날에 제가 비니무천 부의 무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자보만 갖지 못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지나간 것이라는 게 옛날 것 옛날에 있었던 사람을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가 할 수 하였다 이런 뜻으로 이 왕이 이 왕과 관계해서 이 자자는 어떤 사람 옛날에 있었던 사람 그래요. 저기 우 선생님.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 네. 요 문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우송 선생님이 성독을 하시고 이 편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성독해 주시고 해석을 해 주시죠. 우 선생님. 자공할 비니무첨 부의무교하여 자왈 가야 미야 비니라 부의호래자야 자공할 시윤 여절 여차 여타 여마 기사지 위여 자왈 사야 시 가여언 시 이의 고저왕이 지레자 자공이 아까 묻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자공이 예, 다른 판본에는 자공 문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문자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예.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가난하지만 아청하는 일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한 태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괜찮지. 그러나 이런 사람 말은 못해. 가난하지만 락 즐기고 낙도 도를 즐기고 뭘 즐기는지 하여튼 즐기고 부의호래자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자만은 아직 갖지 못한 거야.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돼. 자공할 자공이 말하기를 시에서 이르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을 이루는 것이겠네요. 자왈 사야 사야 시 가여언 시의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만하게 네가 많이 컸구나. 고저 왕이 지레자 지나간 것을 알려주니까 미처 아직 얘기 안 한 것도 아는구나. 네가 하나를 듣고 둘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논어 학이편 제15장을 마칩니다.